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쥐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디별 운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첫 번째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 무고 들어옵니다. 이 무고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무고예요. 그래서 이 무고의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전반적으로다가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또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 권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는 또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쥐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2일 소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소띠의 타로 운세 월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열심히 움직이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나리 좀 짊어지고 지팡이 짚고 어디론가 열심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띠분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활동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 또한 오늘 육합이 들어옵니다. 가장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협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용어 논문, 집필소송용의 계약,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는 소띠분들, 오늘 영세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2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 사관살 들어오죠. 이 사관의 카드 속세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산으로 들어가 중이나 될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사관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관이 들어올 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호랑이띠분들 오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조금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인 관계를 잘 관리해야 서로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만큼은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 중헌 들어옵니다. 이 중헌의 카드 두번 혼례를 치른다 하는 것이 중헌이에요. 그래서 이 중헌의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부의 애정의 운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 혼례를 치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더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건강 안전을 잘 살피시면서 매사를 이끌어가면 있어서 신중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2일 용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용띠 타로 운세 연살 들어옵니다. 이 연살의 카드 색정 생날을 뜻하는 게 연살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남녀를 막론하고 자신의 안전을 잘 담보할 필요성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못된 녀석이 아줌마를 쫓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남자분들도 오늘 술 잡수고 혼자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간의 구설수입이 들어오죠. 부부의 애정이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인관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의 서로를 좀더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매의 다행히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협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용어 넘실지 선생님의 계약,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띠분들 아무쪼록 오늘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5월 12일 뱀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의 타로 운세 재고 들어옵니다. 이 재고의 카드,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재고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재물,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전의 애정임도 좋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 자체는 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뱀띠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뱀띠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2일 말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말띠 타로 운세 연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죠. 그래서 권세를 잡은 형국이라 내가 그걸 뭘 하든지 간에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말띠 분들도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충살 들어와요.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부채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와 일치 정도를 지켜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띠분들은 이 충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5월 12일 양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양띠의 타로 운세 산하 들어옵니다. 이 산하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게 산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고요.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온 날입니다. 오늘 양띠분들은 그 외에도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활동하신 양띠분들은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원진 들어와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은 원진이긴 하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성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원진의 주요 작용 때문에 그래요. 원진의 주요 작용이 구설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질투로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띠분들은 아무쪼록 오늘 대인관계 철저히 관리하셔서 더 좋은 성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2일 원숭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옵니다.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겁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금전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유무형의 재산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사람의 가만히 있어야 넘어가서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신의 것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오히려 좋은 성과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 또한 일진의 합의도록 기회 문서협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 명문 의무 집필 소속명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생이 띠 분들은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2일 닭띠 우리 운세 살펴보죠. 닭띠의 타로 운세에 일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가족이 다 모여 있고, 손자, 손녀의 절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운이 안정이 된다. 부귀현의 애정이 좋다.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며 금전 재물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서에도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학업, 영혼, 노무 집필, 소속명의 계약, 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고요. 다만 일진은 오늘 팥살 들어와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주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할 수 있고 특히 사고수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논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일치 정도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닭띠분들은 이 팥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12일 개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개띠 타로 운세 월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에 칼날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내 몸을 크게 다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크게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해요. 그래서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2일 돼지띠 운의 운세 살펴보죠. 돼지띠 타로 운세 한번 살핍니다. 시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고당실 좋은 집에 흰말을 타고 빨간 감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것은 일신에 큰 성공과 출세가 있다.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전 재물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 하루가 될수 있고요. 운도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데이트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띠별로서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펴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음력 4월 5일이고요. 일진은 병제월 쥐뜨날 간화수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결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